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제 그거 북소평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자리에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여기서 선생님 해볼게요. 자, 원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얘가 이제 실수축이고요. 얘가 무슨 축이 됩니까? 허수 이제 축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반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루트 3이 이제 1.7 얼마잖아. 이게 뭐0.8 정도니까, 대충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냥. 올라가면 딱 만나는 이 점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도라는 거? 120도라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알겠지? 자, 이게 이제 120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쌤이 이제 그 영상에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면, 얘가 1이고요. 얘가 지금 뭐가 돼? i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120이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오려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이 반복이 돼야만이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z가 이제 이러한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뭘 생각을 할수 있냐? z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1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북소평면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떤 점이 있냐? 우리가 이제 각을 뭐할 수가 있으니까 각을 알 수가 있으니까 뭐할 수가 있어? 그렇지. 거듭제곱에 대해서 빨리 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캐치할 수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20도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360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z의 세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호 뭐가 되겠어?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보면 z4하고 z5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z 세제곱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바로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 z 플러스 z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z1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한번간 거니까는 이 자리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z2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120이니까 120이 한번더 가면은 몇 도가 되겠어, 얘들아? 240도가 되겠지. 240도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270이잖아. 270에서 30도만큼 이렇게 온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 x 값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허수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결론적으로 z 4제곱 더하기 z의 5제곱이라는 거는 z 더하기 z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는 이거의 값하고 이제 이거의 값을 뭐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실수 있는 치수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실수 쪽끼리 더하면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허수 쪽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허수 쪽은 뭐가 되는 거알 수가 있어? 없어지는 거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z 4제곱 더하기 z 5제곱은 뭐가 되는 거볼수 있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잖아. 그치?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처음 주어진, 자, z라는 친구가 뭐가 되냐? 120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우리가, 얘들아,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왜네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냐라는 거는 I라는 거는 선생님이 영상에서 다 소개했지만 몇 도라고 했습니까? 90도라 그랬죠. 90도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갔을 때 처음에 0인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네 개에 걸쳐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각이 몇 도가 되니? 120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치면 다시 올라오는 거, 자기 자리로 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여기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1, 호수 부분 2분의 루트 3. 두 번째 이 자리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 호수 부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세 번째는 이렇게 오겠지. 360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실수 부분이 얼마니? 플러스 1. 호수 부분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1.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죠? 실수 부분 0. 호수 부분도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00이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런 친구들은 세 개씩 묶어버리면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라는 사실 우리는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라고 보고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이거 세 개는 묶어서 그냥 0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N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몇개 그룹으로 나눠지겠어? 세개 그룹으로 나눠지겠지. 우리가 I제곱, I세제곱, I4제곱일 때는 네 개로 나눠지니까 4N 플러스 1, 쉽게 말하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 2인 애들, 나머지 3인 애들, 나머지가 0인 애들겠지.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무조건 I였잖아. 나머지가 2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이었고 나머지가 3인 애들은 마이너스 i였고, 나머지가 없는 애들은 0이었잖아. i, 1이었잖아. i 같은 경우.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개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천천히 그냥 한번 해보세요. n이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n이 1이면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얘는 z, 문제 뭐, 1제곱부터 해가지고 z2제곱, z3제곱, z4제곱, z5제곱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z1은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고요. z2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z3은 얘를 말하는 거야. z4는 다시 얘를 말하는 거고 z5는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뒤에 거세 개를 이렇게 뭐 해버리면 당연히 0 되겠죠. 3개 묶어주니까. 그러면 앞에 거두 개만 남겠지? i 4개 묶으면 0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 묶어주면 0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남았지? 첫 번째 거이 친구잖아. 그치? 두 번째 거이 친구고. 그러면 실수 부분은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될 것이고, 호수 부분은 부호 반대니까 없어지겠지. 결론적으로 n이 1일 때는 얘는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는 거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야. N이 2일 때는 잘 보세요. 얘는 뭡니까? Z 뭐야? Z2가 되겠지, Z2. Z2가 되겠지, 그쵸? 얘는 뭐가 됩니까? Z4죠? Z4는 뭐하고 똑같아요? Z1하고 똑같죠? 왜?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Z1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6이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z세제곱하고 똑같겠지. 그치? 자, 얘는 얼마야? 8이잖아. 8. 8은 다시 또 누구하고 똑같아? z2하고 똑같겠지. 얘하고 똑같고요. 얘는 또 10이잖아. 10이면 누구하고 똑같아? z1하고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도 뭐가 돼버리는 거니? 0 되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z1하고 z 뭐만 남습니까? 2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도 처음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어? 없겠어? 알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세 번째. N이 3이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 Z세제곱. 얘도 뭐가 되겠어? Z6이니까 세제곱이 돼야 되겠지? 9제곱이니까 세제곱이 돼야 되고, 얘도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세제곱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러면 11111이니까 5가 되죠? 마이너스라고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N이 3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N이 4일 때는 그러면 어디에 또 속하냐? 당연히 여기 그룹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세 개씩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어보시면 돼. 4를 넣어보시면. 4잖아. 4는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8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12는 다시 3으로 돌아가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16은 다시 뭐가 돼?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니? 4 집어넣으면은 20은 다시 뭐가 됩니까? 2가 되면 되겠지. 3으로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4는 다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는 또 어디에 속한다?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6은 어디 속한다?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N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알 수가 있어? 진행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1 내에 있는 이 식구들은 다 성립을 할 것이고, 2에 있는 식구도 다 성립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누구만 성립을 할 수가 없냐? 3에 있는 이 식구들만 성립할 수가 없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개수에서 n이 뭐야 지금? 3의 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의 대수를 뭐 하는 거야? 뺀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3의 개수 몇 개입니까? 33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100개에서 33개를 빼니까 66개가 60몇 개? 7개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 0이라고 했고요. B는 A, 0이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좌표를 써주면 자, A는 1, 0이 되고요. B는 A,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이 fx의 좌표를 fx식을 뭐할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봤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개수가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 fx라는 친구는 2라고 a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x-1, x-a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a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어. 직선. 그쵸? 이 직선이 지금 뭐 이름이 뭐 명시가 안돼 있네. 선생님 이해를 갖다가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직선을 식을 세울 때는 항상 두 가지만 딱 염두에 두면 돼. 뭐하고 뭐야? 기울기하고 한 점이. 알겠니? 만약에 기울기를 모른다.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M이라고 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GX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당연히 기울기는 M이겠지. 기울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납니까? A라는 점을 지나잖아. 그래, 안 그래? 즉, 1,0을 지나죠? 오케이. X-1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문제는 뭐다 읽어봤으니까 선생님이랑 그냥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냐, 여기에서. 여기 있는 fx하고 여기 있는 직선 gx하고의 교점이 어디냐면은 교점이 여기 지금 a라는 점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q라는 점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qx의 x좌표를 뭐할수 있어? 확인할 수 있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두 식을 뭐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QX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RX의 좌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우리가 같다라고 한번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묶으면 되겠지. 묶으면 X-1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있고 얘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X-A-M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무슨 식이냐면은 FX-GX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의 근은 X equal 1이고 또 하나는 A 더하기 M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 있는 A 더하기 M이라는 친구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Y의
X좌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Q의 X좌표니까 그게 바로 Y의 R의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R이라는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 A 더하기 M, 0.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QX의 좌표도 뭐할 수가 있을까? 확인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QX 보니까 당연히 X는 A 더하기 M이겠죠. 그쵸? 자, A 더하기 M이라고 하고요. Y는 그러면은 뭐냐?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겠지. 왜? 지금 Q라는 점은 어떠니까? 2차와 1차가 둘다 지나가는 교점이니까, 그치? 당연히 어디다가 대입할래? 두말 하면 잔소리고 세말 하면 헛소리죠. 그쵸?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X자에 누구 대입한다고? A 더하기 M을 대입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A 더하기 M을 대입하면 여기다 뭐가 되겠어? M 곱하기. 여기다가 뭐라고? A 더하기 M. 알겠어? 그러면 A 더하기 M. 그 다음에 빼기 1. 이게 바로 뭐가 되냐? Y좌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일단은 A, B, R, 그 다음에 Q 이네 개의 좌표를 A하고 M을 가지고 일단은 뭐한 거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자, 누구 좌표만 내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니? P좌표만 내가 확인하지 못했지. 자, P좌표 이번에는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이. P좌표 어떻게 확인할 거냐? P좌표는, 자, 일단은 P는 뭐니 얘들아? 꼭지점이야. 뭐라고? 꼭지점. 그러면 P의 X값은 금방 알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입니까? P의 X값은 얼마예요? 지금 두 근이 얘는 1이고 얘는 뭐야?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얘는 어떻게 뭐 그거 집은 이거 두 근의 뭐라고 얘들아? 중점이라고. 뭐라고?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더하고 2로 나누고. 중점은 평균. 무게중심 평균, 중점 평균. 무조건 평균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 아, A 더하기 2를 갖다가 2로 나눈 친구가 X좌표가 되겠군요.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했어요? 자, 그러면 Y좌표까지 알아야 되겠지? Y좌표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입할 곳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구밖에 없어. 왜? 얘는 지금 내가 뭐 알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 여기다가. 자, 그러면 F. 자, 2분의 A 더하기 1 선생님으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자리 얘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에다가 얘 대입하면은, 자, 여기서 빼기 1이죠. 빼기 1이죠. 빼기 1은 통근하면 빼기 2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A-1 이렇게 올 수가 있겠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누구를 빼? A를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네.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별로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여기도 A-1 되겠지? 맞니? 네.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두개 곱하니까 뭐분의? 4분의 마이너스 묶어내자 A-1의 제곱. 이 정도로 계산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선생님 수준 정도로 하셔야 돼. 암산하셔가지고. 이거 언제 다 쓰고 못해요. 연습하세요. 자, 4분의,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자. 사실 뭐 니네는 문제를 풀때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사실 풀 수는 없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기역니은 디귿을 한번 선생님이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역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2가 이제 이 친구냐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 구해놨어? F에서 구해놨잖아. 그치?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얘는 얼마야? 1이고, 얘는 2 대입하면 2-A지? 그럼 당연히 2-A, 너는 뭐다? 띵동.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R. AR이 누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치? AR이 지금 3M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R을 갖다가 나는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A 더하기 M으로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잖아. 맞죠? A 더하기 내가 지금 M으로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3m이 되려면은 A하고 M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A는 몇 M이냐, 아니 또는 M은 몇 A냐, 이렇게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A 더하기 M을 갖다가 하나의 M이든 하나의 A든 뭐할 수가 있어? 세팅할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 미지수 두 개인데 얼마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평행이라고 줬습니다. 그쵸? 평행이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 지금 선생님 그냥 이렇게 H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HX의 기울기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도 M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고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니?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X 진가량과 Y 진가량. 그러면 선생님 P라는 점을 내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 요러코럼 내가 P라는 점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알고 있어? B라는 점을 요러코럼 알고 있네. 되니? 그러면 나는 당연히 PB의 이 친구,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M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봅시다. 기울기는 큰것 빼기 작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기울기 M도 여기 잘 봐봐. 기울기 M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얘들아 분수식으로 돼 있는데, 분수식으로 돼 있는데 분모나 분자에 분수 형태가 들어가야 돼. 즉 분수인데 분수 형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또막 이렇게 또 쓰고 나서 막 난리치면 복잡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분자에 분수가 들어갈 때는 그냥 끌집어 내려서 분수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분모에 분수가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역수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증가량은 지금 분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X 증가량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게 X 증가량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EA가 되겠지. 통분하면 EA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자, EA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게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2분의 A 빼기 1 되겠다. 됐니? 안 됐니?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분모에 분수 형태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바로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뭔 소리냐? 이거의 역수 a-1분의 2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y 증가량이라는 거는 0이 더 크고 얘가 더 작잖아. 음수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당연히 빼주면은 누구만 없어지면 되겠어? 음수만 없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얘는 그리고 분자의 분수기 때문에 분자의 분수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써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듣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뭐란 얘기니? 바로 기울기 M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없앴습니다. 이렇게 없앴어요. 결론적으로 A-1이라는 친구가 EM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아, 나는 A라는 친구가 EM 플러스 1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R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변하냐? A가 EM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 3M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AR이 3M이냐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AR이라는 거는 A는 지금 1이고 R은 지금 2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1 빼버리면 되겠죠. 3M. 오케이? 띵동. 자, 디귿번호는 뭐냐면 BRQ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뭐 10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러면 BRQ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B가 있고요, RQ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A잖아. 그래, 안 그래? A는 뭐니 얘들아? EM 플러스 1이지. 그치? 어쨌든 얘는 EM 플러스 1. 얘는 뭐라고? 3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EM 플러스 1, 3M 플러스 1. 3M 플러스에서 EM 플러스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M이죠. M이야. 그치? M이야. M 맞죠? 그러면은, 아, 넓이라는 거는 뭐냐? 2분의 1 곱하기. 여기 뭐라고요? M이야, M. 곱하기. 알겠니? 높이가 뭐가 돼? 얘가 되겠지, 높이. 높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니, 얘들아?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건데, 여기 어차피 0이잖아. 그치? 여기 0이니까, 이거 마무리해보면,
A가 2m 플러스 1이야. A가 2m 플러스 1. 그럼 3m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3m이 되겠지. 3m에다가 m, 3m에다가 m 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m 제곱.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겠네. 맞아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여기 2분의 81. 2. 없어져라. 3. 없어져라. 27. m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맞죠? m 세제곱 27이니까 m은 3이 되겠지. m이 3이야.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 그럼 a는 얼마 되는 걸알수 있습니까? 7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a 더하기 m이라는 친구가 얼마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 1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디귿건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나오면 선생님 욕하면서 하세요. 아, 이건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정의된 이차함수가 있어. 뭐 당연히 이차함수는 뭐 x의 정의역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면은 f0이 f4래. 오케이. 바리바리 오케이 바리. 땡큐 바리. f0하고 f4가 같다.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칭?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만 한 대여섯 번 얘기한 것 같다, 그치? 이차함수에서 뭐가 두 값이 같다. 그러면 그거에 뭐가? 중점이 대칭추. 중점이 대칭추. 근이 꼭 아니어도 돼. 알겠어? 왜 그러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간에 당연히 얘는 뭐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꼭 굳이 그두 근을 내가 알아야 축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y 값이 똑같은 어떤 두 값을 나에게 알려주면 그거의 중점이 뭐야? 대칭 축이고 중점은 바로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얘들아 뭔가 이렇게 개념을 딱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내가 바로 풀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아, 두 점을 알면은 대칭 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러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아, 그럼으로써 두 점의 중점이 바로 뭐야? 꼭지점의 x값이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0사잖아. 그래 안 그래? 0사면 이걸 보는 건 이제 아 얘는 누구는 fx라는 친구는 최고창이 누군지는 몰라.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오케이 바리 이 정도는 여러분이 올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알겠니? 미지수 몇 개?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우리한테 친절하게도 이러한 조건 하나와 이러한 조건 하나를 뭐한 겁니까? 춘 겁니다. 그럼 이두 조건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AB 관계식 두개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풀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야, 얘는. 조금 전에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알겠어? 같은 1등급 문제, 같은 1등급 문제가 아니야. 지난번 거 문제는 그냥 풀지 말라고 낸 문제야. 그러니까 설명해 준 거. 얘는 뭐 하라는 거야? 조금만 깔짝대다 보면은 금방 알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못 푸는 거 니네 실력이 없는 거야. 아까 같은 거못 푸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빨리빨리 하자. 언급 있어, 없어? 없어. 언급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도 뭐야?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뭐라는 거야? x equal 2라는 친구야. 여기가 뭐라고 얘들아? x equal 2라는 친구라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뭘 따져보냐? 일단은 얘를 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이는 어디겠어? 마이너스 1은 뭐 여기쯤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 몇칸 떨어졌니? 세칸 떨어졌지. 세칸 떨어졌지? 네. 자, F4는 몇칸 떨어져? 두 칸이지. 그러면 얘는 뭐 여기 정도 된다라고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F4.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맞으려면, 마이너스 F5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두개 합쳐서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두개 합쳐서 0이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자, x축이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0, 얘도 0, 얘도 0, 아니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은 양양끼리 더해서 영수 영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얘는 양수, 얘는 뭐 음수. 그러니까 꺾어 올리면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다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볼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시면 얘는 지금 F-1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라고 보자. 얘가 마이너스 1. 알겠지? 그 다음에 F4는 얼마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 F4.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는 굳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얘는 그냥 뭐 음수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맞죠? 얘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양수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다시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얘가 양수야. 얘가 음수지. 얘가 음수지. 생각해보자. 얘가 음수인데, 얘가 음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양수,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0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X축이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고, 얘도 뭐니까? 양수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얘도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이만큼 더 많이 올라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 이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여기 이만큼의 마이너스하고 이만큼의 플러스하고 더해가지고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의 그래프는 절대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자, 봐. 여기 X축이야. 그러면은 얘도 양수니까는 0돼안 돼? 안 돼. X축이 두개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인데 절대값 씌웠잖아. 그쵸? 그러면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양양 더해가지고 0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된다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은 얘는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음수인데 절대값이 쉬니까 올라가야 올라가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절대값 쉬었으면은 얘가 어떻게 확 올라가지? 이게 확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가 조금 음수인데 얘는 많은 양 많은 많이 양수가 되겠지. 즉두개 더해가지고 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그런 걸 판단해보면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말이 돼야 돼?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은. 왜? 얘는 그냥 음수하면 되고, 얘는 F4는 뭐가 되는 거니까? 양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거의 약간 이런, 딱 이런 가운데 이 정도 사이에 이렇게 X가 온다면은 여기 Y값과 여기 Y값이 뭐 해버리면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A인데 얘가 만약에 A면은 0 만들 수 있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F-1. 자, F-1 구하고 F 뭐 4도 한번 구해보자. 선생님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쉬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4가 이미 뭐라는 거알수 있어? 양수라는 거 알잖아. 절대값 신경 쓸수 있어 없어? 없겠지. 자, F-1 집어넣어. 선생님 시간상 9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F4를 넣어보면은 4a 더하기 b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3a 더하기 2b가 0이 되는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뭐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잖아.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9가 되겠지.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야? 5까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면은 여기서 몇 칸이야? 4칸이지, 그치? 5라면은 몇 칸입니까? 3칸이 되겠죠, 그쵸?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즉, 최소값 이 친구는 누가 갖는 거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1을 넣어보시면, 선생님이 다 넣어봤어, 친절하게. 16a 더하기 b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19란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파이널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모아서 두 개를, 그렇지. 연립을 해보시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13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13이라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확실히 느낌이 조금 가볍죠. 아까 문제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F번은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면 1 더하기 1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1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7번 문제인가요? 7번 문제는 안 하는가요? 네, 7번 문제 안 하고요. 8번 문제 갑시다. 자, 8번 여기 봐봐. 자, 8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다 아시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A는 얼마입니까? 1,0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E는 얼마냐면은 1,2가 되고 C가 0,1이고 얘는 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D라는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X는 0이고요. Y는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F라는 친구는 1,K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럼 E라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E라는 친구는 Y가 K잖아. 그래 안 그래? Y가 K이고요. X라는 친구는 여러분 알다시피 OB. 그쵸? OB. 맥주 생각나는 거 아니죠? OB. OB 이거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식이. Y는? 자. 1일 때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y절편은 0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이러한 관계식이고, y값이 뭐가 되는 거니? k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 k는 2x니까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2분의 k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분의 k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났더니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는 4개 구간을 갖다가 얘를 S1이라고 했고요. 얘를 갖다가 S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S3라고 했고요. 얘를 갖다가 S4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S1-S3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S1과 얘들아 S3는 구하기가 어때요? 어렵지 않죠? 왜? 삼각형이니까. 맞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선생님은 S1과 S3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S2하고 S4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들어봅시다. 자, S2라는 건 얘들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S2는? S2는 지금 얘잖아, 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만큼의 삼각형에서 S3를 빼면 되겠지. 다시 이만큼의 삼각형에서 S3를 뺀게 S2가 되겠지. 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니? 자, 2분의 1, 아니, 곱하기 1, 곱하기 2. 엥? 1이네. 1 마이너스 뭐라고요? S3가 바로 S2가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S4도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4 확인하려면 S4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 있죠? 여기서 S1만 빼면 S4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1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S4를 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되겠어? 자, 갑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생각해보냐면은, 자, S1-S3의 제곱 더하기, S2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마 누구야? S3야. 그치? S4는 빼기니까는 이거 부호반대가 돼야 되겠지? 부호반대가 되면은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S에 4가 됐냐? 1이 됐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부호반대니까 플러스 S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그대로 S1 마이너스 S3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S1 마이너스 S3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은 치환을 굉장히 I love 치환 사랑합니다. 왜?
이식을 다 전개해가지고 S1이 뭐고 2가 뭐고 3가 뭐고 4가 뭐고 막 이렇게 답지처럼 막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나에게 한 500분 주고 쉬어 뭐라 그러면 뭐 슬렁슬렁 풀면 되겠지.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어떤 항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몰고 가서 S-S3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뭐야, 얘들아? 그냥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겠다는 거야? 아, 나 A라고 놓을게. 내 맘이지, 뭐. 치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굳이 S1, S3를 구하지 않고, 어차피 항이 어떻게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걔를 치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의 미니멈을 구하라. 이 문제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 A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최소값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제곱, A제곱, 이 A제곱 플러스 얘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린 얘를 뭘로 보면 되냐? 오, FA?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버리면 간단히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2로 묶어. 2로 묶으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2분의 1이 남네요. 2분의 1이 남네요. 그쵸? 아니, 얘가 2분의 1 남는다고. 그치? 요새 뭐라 그랬어? 반절. 얼마? 4분의 1 부호반대. 즉,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최소값. 최소값은 얼마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이게 쉽게 말하면 x좌표라고. 이거 x좌표라고. 알겠지? x좌표.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16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땡땡. 답은 얼마? 8분의 1. 끝나버리네요.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있다 얘기잖아. 그치? 생각을 해요, 생각을. 우리 머리는 뭐가 아니다? 장식품이 아니다. 생각한다. 그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A가 얘들아, 여기 있을 때가 당연히 크겠니? 여기 있을 때가 당연히 크겠니? 아, 문제 안 읽어봤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서 뭐 한다길래 그냥? 뭐 구경 왔어요? 아니, 문제 읽어보고 나서 뭔가 대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오셔야지. 뭐, 여기 불구경 왔어? 야, 니는 다음 주 시험이야. 내가 왜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체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어? 축대칭. 여기 축이 있겠지, 여기 축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문제에 의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만들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만큼이 뭐 하는 거야? 더 살아남잖아. 물론 얘는 지금 둘레길이 최소값, 최대값이긴 합니다. 어쨌든 둘레길이 최소값이니까 어쨌든 간에 얼마큼이 더 추가되는 거야? 이만큼, 이만큼이 더 추가되는 거지, 사실은. 얘는 어차피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선배님 말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A가 어디 등장을 해야 된다? A가 이쪽에 있으셔야 된다. 선생님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야. 별 얘기 아니야. 흥분하지 마. A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축대칭이니까 이만큼하고 이렇게 간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둘레 길이밖에 안 되지만 얘는 이만큼 둘레가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과 이만큼이 뭐 하는 거야?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럼 당연히 축대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와야만이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물론 우리 책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계산해보고 이쪽도 계산해보고 했어요. 그쵸? 근데 쌤 개인의 생각은 사실은 이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 걸 알았어. 그러면은 그래, 얘를 이제
중점으로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 친구를 갖다가 뭐라고 한번 놔볼 거야? 뭐라고 놔볼 거야? 그냥 뭐 나보다 T라고. 뭐라고 한다고? T.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X값이 뭐가 되는 거니?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T,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이 점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좀잘좀 쓰자, 이쁘게.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롱, 코롱코롱, 요렇게롱, 코롱코롱, 요렇게롱.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볼까요? 뭐, AB 없죠? 뭐, ABCD 했네. 어쨌든 얘가 A, 그럼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둘레 길이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뭐야? 미션은 뭐야? 미션. 미션 임파서블. 아, 이 길이 알아야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 길이 알아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뭐야? A는 일단 내가 확인했으니까, 오, DL, X좌표. 맞아요? DX좌표. 그 다음에 누구? V에 Y좌표.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DA 길이 구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둘레 반절, 그치? 그 다음에, BA 구하면 뭐가 돼? 둘레 반절 되겠지? 그러면 두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항상 얘들아, 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누구부터? 얘부터. 이게 누구야? 축이잖아, 축.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D의 이 X 값을, 이름을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네모 더하기 뭐가 되는 거?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니?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11 반절에 부반대. 2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누가 2분의 11이라는 얘기야? 얘가 2분의 11이라는 얘기 아니야. 띵띵 없어지고 넘어가면, 아, 결론적으로 네모라는 친구는 11-t가 되겠군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dx좌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11-t란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이만큼의 길이가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니, 일단? 여기 t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가로 길이라는 거는, 자, 일단 정리할게요. 가로 길이는 빼니까 부호 반대 t-11. 그러면 이 t-11.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자, 새로 갑시다. 새로 이 p는 간단하겠다. 그렇지.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fx에다가 t만 대입하면 되겠지. 자, fx가 얼마예요? t, 마이너스 t 제곱 불러봐. 플러스 11t. 마이너스 얼마? 11. 10? 10? 네.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BA 길이라는 거는 항상 여기 큰 Y 값에서 작은 Y 값을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죠. 오케이? 자,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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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자, 빼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1T인데 빼래, 빼래, 빼래. 얼마가 돼? 12T가 돼야 됩니까? 빼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뒤에 거에 부호 반대. 더하는 거라고 알겠지? 꼭 기억해. 빼기는 빼기가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하려면 선생님 스타일로 맞춰. 빼기는 뭐야? 뒤에 거에 부호를 싹 바꿔서 정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뒤에 거 부호 바꾸면 t잖아. 그래, 안 그래? t 더해주니까 12t. 됐어요? 마 10? 부호 바꿔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 10. 근데 10 맞냐? 그렇구나.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겠어? 2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자, 일로 마지막 와볼게요, 선생님이. 둘레는 뭐가 되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LT라고 볼게요, LT. 보통 이제 L이 이제 약간 길이. 라인? 오케이? 자, 두배 해주고, 두개뭐 하는 거니, 얘들아? 더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뭐가 되는 거, 두개더 하니까, 플러스 14T.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둘레 길이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댓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뭐,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 때, 또는 뭐, t의 위치가 얼마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최댓값만 물어봤잖아. 최댓값은 누구 값이야?
y값. 다시 최댓값은 누구 값이야? y값. 즉, 이 값을 물어본 거야.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있어, 없어? 있지? 네. 끄집어내.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 딱 보는 순간에, 아, t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얼마일 때? 7. 7일 때. 되겠습니까? 최댓값이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이제. 그치? 그러면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7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라고. 집어넣어 볼게요. 자, 답안 나와라. 뾰로롱. 마이너스 2. 자, 7 집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9. 7일은 7, 7, 4, 28 얼마니? 98이니? 네. 98 더하기 얼마? 자, 이 친구 두 개 하니까 얼마니? 80. 80? 80이네. 그치? 그러면은, 마18이지. 마18? 이거 하니까 얼마야? 오우씨, 발음 센데? 자, 3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사실 실제 이런 거는 얘들아, 선생님 생각할 때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등급 문제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이 문제라고 보여져요. 왜?